자, 이어서 요약집 98쪽을 좀 보겠는데요. 아까 사업 시행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 했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졌고 그리고 120인의 분양 신청하라라고 통지했고 그리고 분양 공고했고 분양성 기간 내 분양시에 들어왔다. 분양시청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분양시청은 끝난 겁니다. 분양시청 기간이 끝났다.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시청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시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계획을 만들죠. 이때 분양시청 기간 내 분양시청을 하지 않는 자, 했다 철회한 자, 그리고 분양시청을 했지만 관리청계획에서 기준에 미달돼서 분양 대상에 취하고 현금 청산 당한 자들, 그리고 이 분양 시행할 때 아까 정비가 있다면 이 정비 구역을 투기 과유로 주택법상 투기 과유로 지정된 그런 정비 구역이다. 그때는 투기 과유 중에서 이미 분양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있었다.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었던 자들은 그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분양시청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분양시청을. 그런데 이 조합원 취지를 상속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결혼 사유로 조합원 취지를 취득한 자들은 5년 이내에도 분양시청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유가 아닌 자들은 이미 투기 관리에서 분양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 있다면 5년 이내는 분양시행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 4명. 이런 자에게는 바로 그 자에게 집값, 땅값, 현금 청산을 다 보냅니다. 이렇게. 아무튼 분양시행 기간이 종료되면 이렇게 바로 분양 신청한 자가 있고 분양을 하지 않겠다. 분양시행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때 분양 신청한 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요. 그 계획을 관리청계를 하죠.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자가. 이때 관리청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은 시행자가 이제 아까 그 사업장을 접수해서 사업하는 기간 동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끝나면 분양 신청한 자에게 정비사업에 의해 탄생된 대지 건축물을 분양 처분해 주겠다라는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요약집에 있는 거 몇 가지 체크를 좀 하겠는데요. 98페이지 보시면은 사업 시행해가지고 임시 거주 시설 일말 나올 겁니다. 임시거주시설 해서 1번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게 임시거주 상하는 조치를 취해준다 이 말 있을까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할 때만 사업시행자에게 그런 의무를 거하고 있는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할 때만. 재건축은 그런 의무를 시행자한테 가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은요,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들이니까 자기들 와서 바로 살 집 구해서 나갑니다. 고로 그런 재건축 사업할 때는 시행자에게 임시 거주 조치를 취해줘라 라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없는 섬들이 살고 있는 측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할 때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걸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말이 싹 안 나와 있지만은 이것도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제 금방 이렇게 재개발 사업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에게 임시 거주 조치를 취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임시 거주 조치를 취해라. 그 사업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위해서 임시 거주 조치를 꼭 취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가했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 사부라는 시행자는 국가 거, 지방 자치단체 거, 공공단체 거, 개인 거, 토지라든가 시설을요, 시설, 임시 거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네, 일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잘 들으세요.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에게 일시 사용을 하자라고 신청하면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바로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줍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거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 신청을 하기 전에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건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자에게 이미 제3자에게 팔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놨다. 그러면 제3자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거절할 수 있고요. 제3자에게 이미 빌려줬다. 법적으로 절차가 있었어. 제3자에게 사용 허가를 내줬다. 그런 것도 제3자를 또 보호해야 되고 약속을 이행해야 되니까 그것도 거절할 수 있고요. 사용 신청 전에 이 국가 지자체 사용 계획을 확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쓰겠다라고 확정했던 건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하면 국가 지자체는 가지고 있는 시설 토지를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면 빌려줍니다. 대부하고 빌려주고 또 사용을 하게끔 해줘요. 이때 대부료 사용료는 국가 지자체에서 받지 못합니다.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대부료 사용료는 면제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누 것은 공짜냐?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이 공공단체하고 개인 것은 일시 사용 신청해서 이네들이 사용을 제공했다.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누건 누것은 공짜 아니냐 공공단체 거다고 개인 거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 파트에서도 좀 볼 게 있는데 이 정비사업 시행자 아까 이 사업 시행 고시가 있음으로써 이 시행자들 그 사업장에서 바로 도로 같은 거 뚫는다 이런 것들을 바로 여러 가지 시설 설치자 여기에 편입된 것들은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용. 이런 시설 설치할 때 그 편입된 땅들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용할 때 그에 따른 보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보상할 때 적용해서 만든 법이 있죠. 만들어 놓고 있는 법이 있죠. 그게 공치법이죠. 그래서 이 사업자 정비사업자 이렇게 강제로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할 때 강제 취득할 때 바로 이 법을 갖다 적용해요. 이걸 준용합니다. 공치법이 공치법을 갖다 준용하죠. 그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해 보상한 법률인 이 법에 의하면 이 공익사업할 때 수용권을 인정받게 되는 절차가 있죠. 수용권을 이 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음으로써 수용권이 있는데요. 그리고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이 공익사업 시행자 보상권에 대한 협약을 해두면 재결신청하게 되죠. 재결신청 기간은 토지성에 따라 하게 되는데 재결신청 기간은 이 사업인정부터 1년에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1년에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 효력을 박탈해서 바로 시를 통해서 수용을 해소해버리죠. 그래 공치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에 대한 특례로서 바로 이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음으로써 공치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걸 간주입니다. 그래서 수용권 인정하고요. 그리고 공치법은 재결신청 기간을 사업인정부터 1년에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 사업시행할 때 사업시행 기간이 정해지는데 그 기간 내만 하면 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치법은 보상할 때 말이죠. 바로 이 수용을 하게 될 땅의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상하는 사전보상하고 돈으로 주는 현금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일로서 정비사업 할 때는 정비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탄생되지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과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탄생 이걸로 주는 사후보상을 특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후보상 이런 특례를 취하고는 공치법대로 처리합니다. 수용파트는 그거거든요. 보면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관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강제 취득, 강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수용하고 같은 말이에요. 2번 이렇게 수용하려면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공치법을 준용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고시 시정수가
사업 시행 인가권자니까 지네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인가 안 받고 그냥 사업 시행해서 작성 고시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있잖아요. 재건축사업은 평시에는 수용 못해요. 시행자가. 천재지변 발생할 때만 수용을 인자. 뭐가 발생할 때만? 천재지변. 그 아파트 단지 지금 재건축사업하려고 딱 해놨는데 거기서 천재지변이 발생했어. 천재가 뭐냐면 하늘에서 온 재앙인 폭설 폭우가 일어나가지고 그 단지를 덮쳐서 다 붕괴돼버렸다. 지변은 땅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로서 지진 해일 닥쳐서 그 단지를 쓸어버렸다. 이런 게 천재지변이고요. 그럴 때만 바로 재건축사업할 때는 수용을 인정해요. 평시에는 수용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평시에는 그러면 반대파들 어떻게 해서 내보내느냐. 여기 봐봐요. 반대파들은 어떻게 해서 내보내냐면은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자들은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재건축사업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도 청구래요. 매도. 매도 청구. 뭐 한다고? 그래. 들어봐요. 매수 청구하고 매수 청구하고 매도 청구는 달라요. 들어봐요. 매수 청구는 내 것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매수 청구예요. 그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시해 놓고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함으로써 실시간과도 이루지 않는 부진의 지목이 되인 토지사는 바로 매수자에게 내 땅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인정하죠. 그런데 매도 청구는 또 달라요. 팔고 나가라 그 말이야. 알겠죠? 매도 청구는 뭐라고요? 소유권 넘겨주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가라 이거죠. 매도 청구. 그래서 이 들어보세요. 무슨 사업할 때는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고요? 재건축사. 평시에는 재건축사업 반대한 자들은 매도 청구를 조합식에서 하게 그럼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가 중요한데요. 매도 청구 볼까요? 자, 무슨 사업할 때 그걸 인정한다고요? 재건축사. 그때 체크해. 재건축사업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내 다허무자에게 바로 조합 설립. 야, 조합 설립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조합 설립에 동의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해답할 걸 서민을 촉구합니다. 이거, 사업신과 고시가 떨어졌다. 이날부터 며칠이네요? 여기 봐보세요. 아까, 여기 봐보세요. 사업신과 고시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가 재건축 사업장이다. 그러면 재건축 대상을 가지고 있는 반대파들 것도 자기 것 종전가가 싹 확정됩니다. 내 아파트 값하고 이 대지 지분값이 얼마인가 이거 확정된단 말이에요. 이 이전에는 내가 내 아파트 값이 설령 그 정도 되겠냐. 내가 분양받을 능력도 못 되겠다. 그런데 아파트가 폭등해서 부동산 경영 춤을 춘다 그랬죠. 비록 여기 노후 분양화된 재건축 대상이지만 아파트 폭등할 수 있어. 뭐 여기 엄마 아파트다 그러면 폭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신과 고시가 떨어지. 아까 그 전에 이 사업신이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 되거든요.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 돼. 그때 조합 만들 때 아까 절차 말씀드렸죠? 그때 설립인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반대파가 있어. 나 무슨 조합 만드냐 반대다. 그런 친구는 조합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응? 그네들. 그네들 거 바로 매도 청구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 뭐, 야, 또 그 사람 마음 변할 수가 있다. 이때쯤 다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와서. 여기 봐봐요. 이때쯤 와서. 사업신과 고시가 있고 나서 마음 변할 수 있다. 종전까지 확정되니까. 지네들 집값이 확정되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사업신과 고시 봐놓고 30일에 한번 다시 야 끝까지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해답 좀 해주라 라고 촉구를 해요. 오케이. 며칠이네요? 30일에 그거 나왔죠. 사업신과 고시 옛날부터 30일에 다허무자에게 오른쪽 보면 누구한테 그러냐. 재건축 조합 만들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그 말이에요. 오른쪽 편이 넘어오면 나와있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그 정도만 봐두세요. 하나만 재건축 사업 조합에 설립할 때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0일 이내 야 너 정말 끝까지 동의 안 할까요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촉구하고 나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기간은 2개월 정도 기다려봐요. 몇 개월 정도? 2개월. 그래 2개월 정도 기다려봅니다. 2번에 그 말아요. 토지등 소재는 그 촉구를 받은 앞부터 2개월에 해답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무 말이 없어. 그 친구가 해답을 해주면 좋은데 오케이 노를 해주면 좋은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3번에 나왔죠. 2개월한 기간 지나버리면은 사업신에는 그 2개월한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내 바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의 등을 소자로 간주해서 이제 매도 충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한 걸 끝까지 반대한 걸 간주해버리죠. 뭐 한 걸 본다고요? 반대한 걸 간주해서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봐보세요. 2개월 기다렸습니다. 아까 사업시인가 고시 안납부터 30일에 해답할 걸 촉구하고 촉구하고 나서 2개월 기다렸어. 기다리는데 아무 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답하고 간주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날부터 2개월 내에 법원에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를. 그래서 바로 돈 받고 나가세요 라고 판결 나오면 주고 보내버립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분양신청 제일 밑에 아까 했던 건데 분양신청을 보시면은 쭉 내려가셔서 니은 봐보세요. 니은. 니은 보면 투기 과일주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관리청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그 세대에 속하냐는 분양 대상자 선정부터 아까 몇 년에는 못 한다고 했어요? 5년. 마지막 둘째 주 보고 계셔요? 5년 이내는 투기 과일주거 분양시장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생겼거든요. 분양시장 할 수 없다. 다만 어떤 목적 가지고 조합원 쥐를 취득했다면 투기 목적이 없으니까 분양시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냐? 상소, 결혼, 이혼으로 그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분양시장을 할 수가 있다. 꼭 봐두시고 4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냐는 조치. 아까 이제 아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죠. 아까요 4명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 신청했다 기간 내에 철회한 자 또 투기 과실로 묶인 장소에서 분양 대상으로 선정납부 5년 지나지 못해가지고 분양신청을 못하게 막은 자들이 그리고 신청했지만 관리처분 기준에 미달돼서 대상을 지어야 된 자 이네들에게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네들 거 다 그 종전가를 싹 해서 돈 주고 보냅니다. 그때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 이네들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봐보세요. 일단 분양신청. 분양신청한 자들의 그 현황을 줄여서 그 분양처분을 행하기엔 구청이 관리처분이 실패. 그래서 그네들한테 앞으로 분양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분양설계 이런 거 집어넣고 등등등 해서 딱 이런 내용을 잡아서 관리처분을 실패해서 이 계획을 시장 군수한테 인가시행합니다. 그래 시행자가 인가시행해서 인가시행을 하게 될 때 미리 이 수립한 다음에 여기 토의동 소유자가 내 거 신청했는데 내 거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인가를 신청하러 가기에 그 관계서를 미리 30일 이상 공람시키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공개 연락 공람시키고 공람기간 내 의견서 들으면 그걸 처음부터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이 시장 군수 등은요 30일 내 인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만약 오케이 기준 충족했다 그러면 관리청에 인가 내줘요. 근데 들어왔던 이 서류가 한 번 때 들어가지고 이 시장에서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 기관에게 이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바로 의뢰할 수 있어요. 검증을 한국감정원 같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뢰해서 오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럴 때는 60일에 인가부를 결정해서 알리면 돼요. 알겠죠? 며칠이요? 60일. 만약 봐보세요. 이제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이제 이 계획대로 이 사업 시행자가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업 시행자가 이 계획대로 현장을 접수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 관리. 그리고 분양처분을 이 계획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분양처분을 이 계획대로 해주겠다는 계획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들으면 인가 고시가 들으면 이 계획은 확정되어서 다음에 이제 그 정비사업에 하여 싹 현장 밀어버리고 조성된 토지가나 이걸 대지라고 그래.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 뭐라고 하냐 대지를. 대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봐보세요. 아파트 새로 건축하겠죠. 이렇게 새 집을 만들어요. 아파트는 싹 건설할 거 아니에요. 만들었다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여기 건축물이 탄생됐다.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걸 정비사업에 탄생된 건축물 대의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계획대로만 공부해야 돼요. 중요해. 무슨 계획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관리처분계. 엄청 중요해. 이 정비사업에 하여 건설된
건축 및 대지는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공부한다고? 관리청계획이 관리청계획이지 저 사업시행계 이렇게 쓰면 나왔어. 그럼 틀려요. 사업시행계획이 아니라 무슨 게 관리청계획 이거 아시죠? 그래 관리청계획에 따라 공급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청계획이거든요. 그래 이제 여기 봅시다. 관리청계획 인가 고시가 들으면 이 계획서는 확정돼. 이때 이 고시가 있은 날이 오늘이었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아까 이 친구들이요. 여기요. 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시행자가 야 너네들 거 얼마에 끝내자라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협상. 협의. 뭐 한다고요? 협의에 들어가요. 야 너네들 거 얼마 주고받고 끝낼까라고 협의에 들어가요.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늦어도 90일 내에 들어가야 돼요. 며칠 내요? 90일 내에 의무상에 야 와서 어? 도움 주고받고 끝내자라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이건 이제 의무상이고요. 이 기간 전이라도 시행자 바쁘지 않으면 이 사업시행자 시행자 바쁘지 않으면 이때부터 협의 들어가도 돼. 분양시행 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면 이네들 다 드러나죠? 그러면 다음 날부터 분양시행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네들 만나가지고 협의 보상에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이때 할 수도 있어. 근다고 해서 입어요. 아니. 그 분양시행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이네들하고 만나서 협의 보상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때 안 했다면 늦어도 이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며칠 내내 꼭 해야 된다? 90일 내. 이때 봐보세요. 90일 내 이제 보상 금액이 다 타결돼서 얼마에 얼마 주고 끝내자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협의가 이러든 보상을 계좌에다 쏘아주면 끝나버리죠. 그렇죠? 근데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납니까? 이 친구들 어떻습니까? 더 달라 더 달라 때려쓰고 날치겠죠. 그럼 이게 봐보세요. 협의 보상이 결렬됐어요. 협의 보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하냐? 강제로 보상 금액을 결정해서 돈 줘버려야 되겠죠. 그때 이 협의가 결렬됐다면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시 60일 내에 며칠 내요? 60일 내에 약 두 달 걸리겠죠. 60일 내에 시행자가요. 여기다 이 자들한테 줘야 할 돈 얼마 주고 끝내면 좋겠습니까? 그럼 강제로 법적으로 결정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 그때 토지청에 따 그걸 신청하는 것을 수용 재개를 신청한다고 그래요. 수용 재개. 뭘 신청한다고? 수용 재개를 신청해야 돼. 그리고 그 토지청에 따 하기 싫으면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끝내고 자, 그런 것들이 거기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온가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가볍게 읽어보시세요. 그거 읽어보시고 동그란 4번에 기억내니 그런 거니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청계 수발할 때 꼭 포함시킬 내용이 있죠. 이 관리청계 수발할 때 꼭 포함시킬 내용은 최소한도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7가지는 아셔야 돼.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 봐봐. 첫째가 전체적인 분양설계. 여기 아까 종전 사업장 있다 그러면 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대지 만들어서 101동, 102동, 103동 쳐서 누구한테 분양 준다고 이렇게 전체적인 분양설계를 딱 집어넣어요. 전체적인 분양설계. 이때 분양설계를 짤 때는 분양시정 기간 종료를 기준으로 쌉니다. 알겠죠? 분양시정 기간 종료일이 A집이 여기 있었다면 A집을 여기다 배치하도록 해야지 가운데다 주면 안 되겠죠? 가운데 블럭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가운데 블럭에다 줘야 돼. 구석대 배치하면 안 되겠죠? 그때 그 시점 어느 때를 기준해서 이 분양설계 기간을 짜냐? 분양시정 기간 종료일을 기준해서. 알겠죠? 분양시정 기간 종료일입니다. 그때를 기준해서 분양설계를 짜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분양 대상자다라는 분양 대상자의 성명을 주소 쓰고요. 그자가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토지 건축물, 종전 토지 건축물은 몇몇이 썼는데 그 가격은 사업신가 고시한 날 기준으로 해서 얼마짜리다 이거 쓰고요.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 추산. 야, A한테 얼마짜리 분양할 거야? 3억짜리? 뭐 4억짜리 이렇게. 이런 거. 그래야 청산물 산정할 때 기준 되겠죠. 이런 거 꼭 집어넣고 또 더 나가서 여기 바로 정비사비 이번에 총 얼마 들어간다라고 100억 갖고 한다. 뭐 1000억 갖고 한다. 2000억 갖고 한다. 이거 정비사비 추산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원들은 얼마씩 내야 된다라는 부담 금액. 부담금 내야 그런 것들. 부담 시기를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사업장 안에 지금 A의 종전 토지 건축물이 있었다면 이 종전 토지의
건축물에 지상권이 있으면 지상권도 쓰고, 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도 쓰고, 뭐 임차권, 임차권도 조사 다 써야 돼, 시행자가. 이걸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을 소유권의 권리명세라고 그래. 권리명세를 싹 조사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용산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는 세입자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 그래서 세입자별 그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가 뭐가 있는가 싹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액 얼마인가 이거 싹 조사해서 집어넣어야 돼. 이런 걸 싹 정확하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용을 법에서 넣어라 하는 내용을 다 이렇게 짤 때 넣고요. 수립해서 인가 신청해야 시장소 인가 내주는 거지 빠뜨리면 안 내줘요. 그러면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은 봐보세요. 관리 처분계획 어마어마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봐봐. 분양 처분을 행한 구청 계획이에요. 여기 사업장 안에 A가 여기도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도 하나 가지고 있고, A가 여기도 가지고 있고, 여기가 가지고 있었다. 지가 혼자 네 개를 가지고 있었다. 나 네 개 분양해주라. 네 개 안 해주는 거예요. 또 A가 하나, 부인 명의 하나, 아들 명의 하나, 딸 명의 가지고 있었다. 네 개 주택 주라. 분양시 안 늦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1주택 공공취취해라 이렇게 했어. 몇 주택 주라고요? 1주택. 그리고 1주택을 기준해서 공고하는데 한 세대가 한 사람이 이 사업장 안에 1, 2, 3호 주택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만 공고하도록 결심을 짜야 돼요. 그리고 또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만 공고하도록 이 계획을 짜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법에서. 알겠죠? 몇 주택을 주는 거다고요? 1주택. 그런데 외해가 있어요. 외해가 있어요. 이 계획 짤 때에 이럴 때는 1주택 공급에 대한 외해가 인정돼서 야, 소유한 주택이 100개면 100개 달라고 하면 줘도 되고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해도 된다. 그런 경우가 4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4개. 자, 첫째 뭐냐면은 4번 물었어요. 이거부터 생각해 봐요. 저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하면서 지방에 이전 대책을 추진했어. 그래 이제 한전이 한국전력공사가 저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에 있을 당시에 직원들이 한 사원주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취직해서 올라온 친구들을 잠재워주려고 해. 한전이 취직한 사람들이. 그때 한전 명의로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이 강남권에 100개 있었다 합시다. 그걸 팔고 내려가야 되겠는데 누가 안 사가. 그래서 거기 오래돼가지고 재개발을 추진된다 그러면 하나밖에 분양 못 받아니까 사봐야 의미 없겠죠. 그래서 야, 그런 주택을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방 이전 대책에 따라 그 공공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100개 산 사람이 있다면 100개 달라고 하면 100개 주겠다. 소유한 주택수만 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사천체 한국토지와 지방공사 이네들은 공적기관이니까 그 사업장 안에 주택을 100개 가지고 있다. 그럼 100개 달라고 하면 줘도 돼요. 이네들. 투기목적 없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서울특별시 명의로 서울특별시 지방자산체거든요. 서울특별시 명의로 뭐 주겠다. 연립택을 100개를 가지고 있었어. 전국 체전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선수 잠재워주려고. 4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부수고 재개발하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100개 가지고 있었으니까 100개 좀 주라. 그럼 100개 줘도 돼요. 알겠죠? 예? 국지공원 소유한 주택수만 줘도 된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숙소, 기수형도로 그 주택 등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도 그 공장이라든가 이거 운영하니까 숙소가 필요했겠죠. 근로자들. 그래서 숙소 기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개 있다. 세 개 달라고 하면 세 개 줘도 돼요. 그래야 공장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과밀 억정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를 말하거든. 이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수도권이다 그러면 과밀 억정 권역, 과밀 억정 권역, 성장관리법 권역, 그 다음에 자연 보존 이렇게 세 가지 권역이 있거든. 이 과밀 억저 권역 내에서 과밀 억저 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그런 경우가 있고 과밀 억저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어. 이때 과밀 억저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데 그때 그 재건축 대상인 20년 된 허세만 11평짜리 아파트를 A라는 사람이 3개 가졌다는 겁니다. 3개 달라고 하면 줘도 돼요. 그거는 투기바람 별로 세지 않거든. 다시 한번 과밀 억저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무슨 사업장일 때에 재건축 사업장. 무슨 사업장일 때? 재건축 사업장일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달라고 하면 줘도 돼요. 그런데요, 여기도 투기바람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봐보세요. 투기과열주기다라고 칭해버렸어. 주택법상 투기과열주기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이다. 청약 너무 과열해가지고
청약 과열 조정 대상이다. 이렇게 조정 대상을 묶어버리면 거기서는 바로 1주택밖에 못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시켜버리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어떨 때는 또 여기에 3개까지 재건축할 때 받아갈 수 있는 여기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는데 그걸 이 서울에 있는 투기 과열에서 다 풀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왜? 주택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래서 여기 봅시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정원의 재건축이 막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바로 야 과밀억정원에게 바로 재건축 대상 어 이거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 최고 3개까지 받아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과밀억정원에서 재건축한다. 그때는 몇 주택까지 줘도 된다고? 3개. 과밀억정원에서 할 때는 3개 최고가 과밀억정 여기 봐봐요. 과밀 과밀억정원에서 재건축할 때는 최고 몇 개? 그래. 근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는 몇 개? 소유한 주택수만 좋은다. 다시 한번. 과밀 억제권이 아닌 장소에서 재건축할 때는 몇 개? 다시.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장소에서 재건축할 때는 몇 개? 오, 좋아. 소유한 주택수만큼. 과밀 억제권에서 재건축할 때는 몇 개? 3개, 최근. 근데 여기나 과밀 억제권이 됐든 과밀 억제권이 아닌 장소가 됐든 주택부터 투기 과열 주고 조정 대상으로 묶여버리면 그때는 그거 인정되지 않는다. 다 1주택으로 떨어진다. 알겠죠?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어. 이해돼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봅시다. 아까 여기요. 여기 봐봐. 아까 설명했죠. 이것도 정비법도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면 재밌어요. 여기 봐보세요. 아까 이 사업장 안에 A꺼 종전토지 건축 있다, B꺼 뭐 종전토지 건축 있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다 가격을 매긴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해서 종전으로 싹 매긴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쵸. 그래, 이때 매겼더니만 여기 H라는 사람 땅은 또 노화된 건축물은 6억으로 나왔어요, 6억. 예? 이때 원래 1주택밖에 못 받아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래요. 나 6억짜리 내놨는데 사발 때 근데 이번에 분양받게 된 것이 바로 33평짜리 받았네요. 4억짜리 33평. 근데 6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4억짜리면 2억 남잖아요. 종전가 비교했을 때 그때는 이 법률에서 하나 더 더블로 시차하면 60평대 이하짜리 붙여가지고 2개 줘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종전가 범위 내에서는 최고 2주택까지 공급을 받아갈 수도 있다. 알겠나요? 몇 개까지? 두 개까지. 그래.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종전가 범위 내에서 6억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6억 범위 내에서는 얼마까지 신청하면 받아갈 수 있냐? 두 개까지. 그때 두 개 중 하나는 소형. 60평대 이하인 주택 하나를 뜸으로 더 추가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어. 이때 60평대 이하인 소형은 바로 전매를 제한해. 이걸 소유권 넘겨받았다 사업자한테 그리고 3년 동안 매매 증여하지 못하도 막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 봅시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사업장에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주거 전유면적 200평대짜리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집이었지만 주거 전용이 넓었어. 주거 전용이 알죠? 200평이면 평수로 한 사람이 약 뒤에 0 빼버려 3을 구하면 60평이 되네. 60평. 그래 60평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내놓고 사바자 해서 사업 진행했어. 이때 종전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는 2주택까지 신청하면 2주택까지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때 하나 받았는데 하나는 150m짜리 전용면적 하나 받았다. 그러면 어때? 이거 평소 말하면 3호 15, 45평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아까 지금 얼마 남았어? 50 남았죠. 그래서 하나 신청하면 50평 하나 받아갈 수 있어요. 60평대 이하짜리 하나 신청하면 되니까 두 개까지 받아갈 수 있다. 그래 이렇게 해석해 들어봐요. 두 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종전가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 얼마나? 종전가. 또 하나는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그렇다. 종전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개까지 받아갈 수가 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좀 들어두시면
적겠습니다. 됐나요? 편하게 그냥 들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아까 여기까지 왔죠.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이 관리청구 수반할 때 아까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수반한다 그랬죠. 아까 그 1주택 공급 원칙이다. 그런데 외조로 이럴 땐 이렇다 저렇다 했죠. 여기 봐보세요. 또 여기에 사업장 안에 2명 이상이 세워 사업장 안에 2명 이상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1토지를. 2명 이상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공유 두 사람 이상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런 공유자에게는 시도 조례로 야 이런 친구는 주택 몇 개 줘도 돼. 이렇게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면 시도의 조례가 정함에 따라 주택 공급량을 결정해서 줘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시면, 101페이지. 여기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절차 걸쳐가지고 관리청 인가 고시 떨어졌어. 고시가 떨어지면 여기 봅시다. 이 계획은 분양을 해줘야 한 구체적으로서 확정됩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 있냐? 관리청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 효과로서 바로 효과로서 여기가 지금 사업장이다. 여기 사업장이다. 아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정전토지 건축물 여기 정전토지 소유자 사업장에 있는 정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됐던 거기에 살고 있는 용익권자인 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이런 자들이 됐던 이네들은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뭐 정지된다고요? 사용수익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정비사업 생계자상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되면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같은 용익권자들은 그 종전토지하고 건축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가 뭐가 있으면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알겠죠?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왜 못하냐? 법적으로 이 기종원칙을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부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종원칙을 철거를 본격화시키는 거예요. 기종원칙을 철거해야 되니까 종전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어요? 언제부터 사용수익 못한다고요?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는 앞다. 알겠죠? 들어봐요. 이제 여러분들 남들 법 공부를 좀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실력이 빵빵하지 않겠습니까? 민법도 많이 아시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여러분이 여기 사업장 안에 종전 아까 A가 여기 A 종전 토지 건축물 가져서 A였어. 그자가 소유자. 토지 뭐 건축물 소유자였어요. 이 소유자는 소유권을 가져오는 사람 아닙니까? 소유권. 이 소유권은 소유 권리를 소유권인데 이 소유 권리에는 세 가지 권능이 숨어 있어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 세 가지 권능이 혼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권리가 소유 권리가 되는 거예요. 혼이라고 그래. 혼일. 그래 소유권 속에는 몇 가지 권능이 숨어 있다고? 세 가지. 사용, 수익, 처분. 이건 알죠? 들어봤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생각은 그래도 어때요?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민법도 해야 되지 학교론도 해야 되지 뭐 공법도 엄청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린다면 너무 여러분들 공부량 많잖아요. 지금 막. 엄청나죠. 여섯 개나 하면 세법도 하지 막 공시법도 하지 정신없어. 애울 것도 막 엄청나죠. 그렇죠? 이거 해놓으면 저거 갖고 저거 갖고 헷갈리고 막 정신없어. 들긴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구만. 그 혼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9월 정도 가면은 문제 풀 때, 7, 8월 때도 문제 풀 때 이제 가다 했습니다. 문제 풀면서. 문제는 어때요? 다 읽어봐야 되죠. 꼼꼼하게. 그래야 문제 풀리니까 그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다 잡혀요. 지금은 이렇게 기본서를 하지만 문제 풀 때 어차피 생각해야 되잖아요. 틀렸냐만. 그러니까 실력 그때 파고 나갑니다. 아무튼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권리는 종전토지 아까 A, B, C 있었다 그러면 종전 권리는 싹 박탈한 거 아니에요. 각각 이 부동산의 토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가 있거든. 등기상 전부 증명서 가은 등기부 그랬는 식의
이 토지 등기부라든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 전부 증명서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을까?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 등기소에는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그대로 살아있어. 거기 서시 보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란 있고 을구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 이때 갑구란에는 각각 그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이 공시되어 있고 을구란에는 소유권을 걸리 뭐 저당권 있다, 임차권 있다, 지상권 있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거 권리 싹 폐쇄 등기하고 들어가 아니라 그도 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만 우리 법은 대한민국 법치사니까 법대로 하면 돼요.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할 때 그 진행 절차상 이것이 딱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용수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용수 못하는 거예요. 이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사용수 못한다. 어마어마해.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 진영한테 전세 보증 주고 지금 전세 기간도 안 끝난 무슨 사용수 정지됐다고? 말 돼 안 돼요. 속 터져버리지. 근데 법에서 정지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때 계약 기간이 안 끝났다. 근데 사용수를 정지킨다? 그리고 철거에 들어간다? 어우, 그러면 금전만은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돈 내주라. 아직 계약 기간 안 끝났지만 돈 내주라. 계약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나가시다 그러면 다음에 분양받은 진양화 지구가 다시 잔여금을 사면 되고요. 그래, 이때, 그래서 이렇게 사용수익이 정리된 만하면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용익권자들 있잖아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아까 전세권자에. 그네들은 계약 기간 중에 있다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 보증과 같은 금전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용익권자들이 금전 반환 청구를 행사할 때 여기 보세요. 준양만은 계약 기간 안 끝나서 법적으로 민사상 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준양만은. 그리고 준양한테 해봐야 답 없네요. 지금 누가 이 일을 저질렀냐? 사업신자. 사업신자 지금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우리 보세요. 야, 너네들은 금전만원 청구 행사할 때 사업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사업시행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진영원 대신에 그러면 알았다 전세분이 얼마야? 돈 내줘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부셔야 돼. 그 집을 부셔야 되겠죠? 안 부시면 어때? 그 사람이 전세분이 안 내주면 어때?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가죠. 그러면 그 집만 딸랑 나눴다 그럼 공사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여기도 또 그 집이 하나 있다 그럼 딸랑 나왔어. 어떻게 해요? 사업 못하지. 그래서 이 사업할 때 이 금융기관에서 돈 엄청 빌려다가 하는데 한 달만 사업이 지었는데 이자가 막 100억, 10억 막 커버린단 말이에요. 엄청 커버려요. 그래서 전세금 좀 내줘버립니다. 주인장만 주할 돈을 대신 내준다. 이걸 대입변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입변제. 우리 사업시가 대입변제 해야 나가라. 우리 부셔야 되니까 사업을. 그래 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세기간 끝나면 어차피 주인장만 내줄 돈이죠. 전세 보증을 바로 사업시행자가 집주인한테 대신 대입변제를 보냈으니까 사업시행자는 그 집주인한테 돈 내놓으세요. 어차피 당신 내줄 돈 내가 내줬으니까 이제 기간 다 끝났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구상이라고 구상. 뭐 한다고요? 구상. 구상을 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했는데 주인원이 내가 언제 돈 내주라고 했어요? 나 답 없네요. 안 주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업시행자는 이자가 말이죠. 분양 신청해가지고 아, 네 거 지금 분양 대상이 대지 건축물 뭐가 있지 해서 압류해 보는 때 그래 분양 대상인 그 대지 건축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서 경매에다 넣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딱 들어주시고 여기 문제 봅시다. 이 사용수익이 정리되고 기존시설을 본격으로 철거합니다. 철거한다. 철거하고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봅시다. 아까 이 관리청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아까 그 사업장에 오래된 노부랑촌으로 해서 붕괴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소재한테 동의받고 시장수한테 철거받고 뿌셨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거하고 뿌셨던 것들은 물리적으로 소멸됐지만 그 토지하고 건축을 했던 권리무에는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도 살아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 또 하나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져서 그러면 아까 법적으로 뭐 한다고 했어? 사용수 못한다고 그랬죠? 현장에 있는 것들 못해.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장에 H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야 나 지금 급하니까 내가 땅 좀 빌려 쓰겠다. 여기다 뭐 컨테이너라도 하나 놔놓고 뭐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상권을 딱 설정했다 합시다. 아니면 나무를 좀 심어서 이용하자 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 합시다. 여러분 이제 민법 280조 지상권을 공개했으니까 아실걸?
지상권이라는 것은 최대한 존속권을 보장하는 최대한 존속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석조 연화제였던 경관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바로 30년 보장해주라 이렇게 했어요. 토지 소유자 네가 지상권자에게 사용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30년 보장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도 수목 나무를 소유하기 그럼 하려고 지상을 설정했다 그때도 30년 보장해주죠. 나무 키워가지고 30년 키워야 담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키우려면 30년 키워야 팔아먹을 때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물 소유를 목적으로 15년 보장해라. 그 다음에 공간 소유 목적으로 5년 보장 공부했죠. 지상권 최대한 전속기간. 응? 그 다음에 여기 Y라는 사람이 여기 주택 가지고 쓰는데 누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나한테 전세권 좀 설정을 하라. 주택 좀 빌려달라고. 오 좋아 빌려줬어요. 그런데 계약 쳐버리면 어때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의 주관율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속 2년 보장이라 있는 거 나오죠? 공부했죠? 상가는 최대한 전속에 몇 년이요? 바로 1년 이런 것을 최대한 전속기간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최대한 전속기간. 이런 최대한 전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계약을 이때 관리청의 인가가 있고 난 이후에 체결했다 그러면 아까 그 규정은 적용을 해주면 사업 못하겠죠. 그래서 적용해주지 않는다. 알겠죠? 자, 언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맺었다면 그 규정을 적용해주지 않는다고?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이후에. 알겠죠? 이게 중요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아까 사용수익이 정되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정된 시점인데 무슨 여기다 사용수익을 인정하나 아까 지상권 설정해주고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을 설정이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사업이 진행되니까 안 된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 배제한다. 이것과 알았어요. 그 다음 이제 철거했어. 이때 철거를 해가지고 다 땅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철거를 했다. 깨끗이 치워버렸다. 철거해서 하면 이제 땅이 나와요. 땅을 이제 만들어. 땅을 만들었다 이걸 대지라고 그래. 정비사비하에 조성된 토지 이걸 대지라고 하죠. 아까는 종전토지 건축물 그랬어 용어를. 근데 이제 정비사비하에 조성된 토지 이걸 말한다고요. 대지. 대지다 이제 건물 짓죠. 이때 건물 같은 걸 질 때 봐보세요. 여기다 질 때는 무슨 계획에 따라 이거 할까? 사업할까? 사업 시행객세도로 인가받았던 사업 시행객세도로 건물 딱딱 배치하고 공사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도 한다고? 사업 시행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해요. 이제 사업 다 끝냈다 합시다.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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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이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이 사업 시행자가 있잖아요. 사업 시행자. 시행자가 공사 끝났어요라고 준공사를 시행해서 준공인가를 받아요. 누구한테 인가 받을까? 아까 했죠. 오케이. 시장 군수들한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장 군수 등 지네들이 시행됐다면 공사 완료하고 나서 준공인가 저희들한테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그냥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고시하고 마무리. 알겠죠? 이 절차는 없어요. 자, 이때 이 준공인가 받고 공사완료 고시 그냥 시장수 등이 시행되면 공사완료 고시하죠. 이렇게 공사완료 고시했으면 사업은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공사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사 끝났다면 어때요? 이 공사완료 고시했으면 이제 분양을 신청했던 친구들한테 분양해줘야 되겠죠? 이때 봐보세요. 분양을 해준다 이걸 소유권을 이전 고시해준다 그래. 뭐라 한다고? 그래.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딱 넘겨준다. 이전 고시를 해줘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분양처분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준데 이렇게 공사 완료 고시했으면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하냐. 지체 없이 해줘라 이렇게 해서 법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까지 해줘라고? 지체 없이. 그래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지체 없이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뜻인데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고시할 때게요.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할 때 어떻게 하냐 절차가 여기 봐보세요. 절차는 바로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고시할 때 절차는 먼저 대지 확정 청약하래. 거기가 재개발 사업장이다 하면 이렇게 딱딱 대지 확정 청약하래. 이렇게 뭘 한다고? 대지 확정 청약. 대지 확정 청약을 하고
그 다음 보세요. 확정 측량 끝났다 그러면 측량한 바에 따라 토지 분할해. 이렇게 분할. 토지 분할하고 분할이 끝났다.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로 관리 처분 계획에서 아까 관리 처분 계획에서 누구한테 주겠다 분양서를 다 해놨죠?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해줘. 야, A 네가 분양받게 돼 있잖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해줘요. 몇 동 몇 호 네 거다라고.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종호시해줘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소유권 이종호시했다 합시다. A야 네 것은 101동 101호야. B는 101동 102호라고 소유권 이종호시했어. 그러면 오늘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은 날이다. 있은 날이면 오늘이 몇월인가요?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오늘 이제 소유권 이종호시했어. 여러분이 분양을 받았다고 가정해봐. 오늘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줬어. 오늘 금요일이다. 금요일이면 내일 0시가 되잖아요. 네, 오늘 바로 24시 끝나고 0시가 되면 다음날이죠. 다음날이면 여기 봐봐. 이 분양받은 집이 101동 뭐 101호 집이다. 그러면 이때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때 취득합니다. 이게 중요해. 언제 취득한다고요?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그러면 다음날이면 오늘이 금요일이면 내일이죠. 토요일이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지금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여러분이 취득했는데요. 법적으로 취득했는데 등기소에는 등기정리 아직 안 됐어. 여기 봐봐요. 등기정리 안 됐는데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는 여러분 101동 1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것은 민법 187조를 적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법 186조 187조 유명하죠. 여러분이 공부를 엄청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걸. 그다음 187조 보면 그 공용징수 경매 상속 공용징수 그 다음에 그 판결 이런 기타 법률을 기여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나오죠. 등기 없이도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시점만 되면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정비법에서는 언제 이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그 시점을 규정하느냐 이날로 딱 설정하고 있어요. 소유권 이종호 시한 날 다음날. 근데 이때 소유권 이종호 시한 날 다음날 소유권 취득했지만 아직 등기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 소유권을 토요일 날 내일 취득했다. 근데 일요일 날 누가 와서 그 집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소유권 이득 해줄 수 있어 없어? 그래. 등기는 바로 아직 안 됐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마치야 처분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 이때 101동 여기 봐봐요. 여기 101동을 건설했다 그러면 사업주체 명의로 보증기를 치는 거예요. 보증기. 뭘 친다고? 소유권 보증기 쳐요. 사업 시행자 명의로. 그래서 사업 시행자 명의로 보증기 치고 여러분이 이 집값을 다 내놓으면 이전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때 등기를 늦어도 언제까지냐? 등기는 이 소유권 이종호시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해놓고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었다면 지체 없이 그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 등기 지체 없이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누가 해주냐? 시행자 해주는 거. 시행자 누가 해준다고? 시행자가 여기 봅시다. 이때 지체 없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판사의 판결을 보면 지체 없이 해설을 이렇게 하고 있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그게 뜻이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이게 뜻입니다.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소유권 이종호시에서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소유권 여러분이 취득했다. 여러분 집이냐 법적으로. 근데 아직 등기는 안 됐어. 근데 등기는 언제까지 준다고? 지체 없이. 그러면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지체 없이 해주려고 토요일 나가서 가면 등기 해줄 수 있어 없어? 공문도 안 나오죠? 문 닫았죠? 등기서? 일요일 날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죠? 문 닫았죠? 월요일 날 그네들 9시까지 들어오죠? 출근하죠? 그러면 9시에 가서 해주는 거예요. 9시에 등기했다? 그러면 그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미 취득해 있다?
이미 취득이 있어요. 법적으로. 알겠죠? 이거. 자, 이걸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소유권, 이득권 누가 해주냐? 이것도 알아야 돼. 시행자가 해줘요.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에 다음에 촉탁 등기 한다고 그러고, 조합, 뭐, 토지 등 소자면 대의 신청을 통해서 해줘요. 여기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정정가 1억 5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3억짜리 분양받았다 하면 1억 5천 내놔야 돼, 청산금? 그렇죠? 그리고 정전 5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3억짜리 하나 분양받았다 하면 2억 청산 받아가겠죠? 이런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바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일괄 징수, 일괄 지급을 해요. 알겠죠? 근데 한 번에 주고받은 벅차잖아요. 벅차니까 이 조합 같은 시행자면 조합 총회를 하자. 우리 한 번에 주고받으면 힘드니까 분할 징수와 분할 지급하자라고 의결했다든가 조합 정관했다가 야, 한 번에 주고받지 말고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자라고 결정해놨다면 이때부터 분할 징수, 분할 지급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부터 여기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부터 이 사이에 분할 징수, 분할 지급 갑니다.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분할 징수, 분할 지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봐봐요. 아까 여기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이 정리된 시점이 있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사용 수익 못 한다고 그랬어?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가 있은 후부터 사용 수익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날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 못 하냐?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어. 근데 말입니다. 여기 들어보세요. 이 기간까지는 사용수익 못하는데 여기 봐봐. 이 사업장 안에 여기 A가 있었어. 근데 A란 말. 저 F라는 사람이 있었어. F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직 원만한 권리보상을 못 받았어. 이런 권리보상을 못 받았다 그러면 입소문은 이 기간 중에도 법적으로 사용수익 가능해. 뭘 못 받았다면? 보상을 못 받았다.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이 기간 중에 사용수익 할 수 있냐? 시행자 그래. 사업신계야. 내가 사업 이렇게 밀고 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너는 그냥 사용수익해도 돼. 라고 이 시행자가 사용수익 하도록 동의를 해줬어. 이렇게. 동의를 해줬다면 이자는 이 기간 중에도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청산금을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근데요, 청산금을 받아야 할 자가 안 받아갔다. 받아가야 할 자가 안 받았다. 또 징수할 시행자, 징수 안 했다. 그렇게 권리에 잠자고 있으면 실효로 그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소멸시효가 나면 몇 년일까? 오, 좋아. 이게 봐봐. 봐봐요. 소멸시효. 다, 네 자죠? 네 자는 좀 그래. 그래서 하나 더 붙어서 5년. 소멸시효. 네 자는 그래. 좀 그래. 그래서 5년. 소멸시효. 네 자는 좀 그래. 5년. 그래서 소멸시효가 나면 5년이다. 그래. 그래.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 5년간 그 권리 행사가 없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그래. 소멸시효 5년. 여기 우리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도 청산 문제 나와요. 거기도 청산 5년. 이 정부법상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증원권, 감안권 함으로써 청산 주고받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여기도 5년.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이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 원금은 몇 년이냐? 원금은 몇 년이냐? 청산금 소멸시효. 아니, 청산이 아니라 도시개발 채권의 원금은 상한일부터 바로 몇 년 동안 원금을 찾아야 하면 바로 소멸시효로 소멸시효 하면 4자. 4자니까 하나 더 붙여서 몇 년 나왔어? 그래, 그랬죠. 다시 소멸시효 하면 몇 년? 5년. 소멸시효 하면 몇 년이냐? 5년. 기억하라고 했죠. 청산금도 몇 년? 5년. 도시발 채권의 원금도 소멸시 몇 년다고요? 5년. 도시발 채권 원금 소멸시 몇 년? 5년. 다만 도시발 채권의 이자. 이자는 2 하니까 2년. 2 하니까 2년. 이자니까 2년.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도시발 채권 원금을 소멸시 몇 년? 5년. 이자는? 오케이, 좋습니다. 청산금도 5년.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을 정리해봤는데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저기 102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저기 102페이지 보면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요. 바로 이제 여기 봐보세요. 아까 이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었던 권리자들, 용익권자들, 뭐 전세권자, 뭐 지상권자가 있었다, 임차권자가 있었다. 근데 아까 계약 해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놨어. 놔놨다면 잔여기간을 분양받은 데 가서 살라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놔놓으면 돼요. 그러면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었던 등기된 권리들은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자마자 소유권 이전을 딱 해주자마자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던 권리들이 다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넘어와서 전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옵니다.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바로 102페이지 4번에 그 말 나와요. 4번에 보면은 4번 중요하고 4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할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 주임법 등 그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도 간주한다. 넘어옵니다. 넘어. 따라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참고란 말 나올 거예요. 참고. 위에 가운데. 그거 처음에 나오니까 그것도 잘 받으세요. 박스 속에 참고 아니라 참고란 말 줘버리고 중요하다. 이렇게 써놔. 중요하다. 참고하면 왠지 참고하고 말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딱 써놔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아까 여기 봐봐요. 준공가 떨어졌어. 그러면 어때? 공사 다 끝난 거죠? 사업 끝났죠? 사업 끝났으니까 여기 정비구역에다라고 묶어놓을 필요 없어. 정비구역 묶어놓을 필요 없고 이 정비구역은 이제 해제된 관주에 뭐 하는 걸로? 해제. 그러면 봐보세요. 정비구역에 해제된 거 관주됐을 때에 그 준공 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효과로서 여기 지금 재개발 조합인 시행자가 있다.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있다. 그러면 이 조합도 해산된 걸로 볼까? 이 조합의 존속에 이 해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도 살아있을까? 살아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준공, 인가 등이 있게 되면 이 정비구역은 자동 해제된 간주됩니다. 해제된 걸로 간주되지만 여기에 지금 설립 운영하고 있는 조합 같은 시행자 이 조합도 이 해제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해체된다, 해상을 본다,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있다? 살아있어. 이 준공, 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 숨쉬어서 이 조합원들이 청산 안 내면 끝까지 봐도 다닌 거예요. 5년 동안 봐도 다닌 거예요. 알겠죠? 자, 그때 이 조합에서 그 조합원 중에 봐보세요. 조합원들이 아까 청산을 내지 않았다. 그럼 청산을 내지 않으면 조합이 직접 강제징수 할 수 있을까? 시장수 등한테 위탁할까? 위탁해. 위탁하면 그네들 강제징수를 해다 줍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사업에서 교부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른쪽에 쭉 나오니까 청산금 좀 받으시고요. 리을 이 청산금을 바로 받아가는 친구가 있어. 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의 종전토지 건축물에 어떤 저당권자가 있어서 돈 빌렸던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있었는데 A라는 그 지인 양반이 바로 분양신청 하지 않고 청산을 시행자한테 받아가게 되네요. 그때는 시행자가 그 A한테 청산을 지급하기 전에 그 저당권자가 법원에다 그 청산 주지 마세요라고 압류를 딱 걸어놓으면 토지 건축물에 있던 저당권이 청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청산을 대상으로 저당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물상대위 효력이라고 하죠. 자, 행사할 수 있다 받으시고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을 마무리 짓죠. 잠시 쉬었다가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